오케이. 그래서 민철이는 D에 20이네요. D레벨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뭐 어떤 건 배웠나요? 어떤 뭐. 장소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거죠. 어디 있니 그랬더니 어디 옆에 있다, 어디 뭐 뒤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배웠죠. 주로 어디 옆에 있던 것만 계속 나왔네요. 근데 뭐뭐 뒤에도 선생님 가르쳐줬어요. 그럼 문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식당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레스토랑 어떻게 쓰죠? R-E-S-T-A-U-R-A-N-T. 이쪽으로 이제 앉아야 돼요.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오케이. The restaurant, 그 식당 있네요. 한번 길어봤죠? It. 그렇죠.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그 식당 어딨니?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The restaurant 대신 it. 그렇죠. 그래서 대답에 it이 나오죠. Where is the restaurant?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It's beside the zoo. 그렇죠. It's beside the zoo. Beside the zoo는 무슨 뜻이에요? 그 동물원 옆에. 그 동물원 옆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랑 서로 짝을 이루죠? It는 뭐의 줄임말이다? It is의 줄임말이고 이슨 뭐 대신 왔어요? The restaurant 대신 왔죠. 그 식당이 있다. The restaurant is 그것이 있다. It is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종류는 뭐가 있고? It is 뭐, 뜻은 무슨 뜻이나 무슨 뜻? 있다.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있다. 여기는 is it이 됐으니까 있니가 됐죠. 어디 있니? 됐습니까? It's beside the zoo. 만약에 동물원 뒤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It's behind the zoo. 그렇죠. It's behind the zo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ehind the zoo.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됩니다. 얘는 그냥 쭉 말하겠습니다. It'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Restaurant 쓰기 힘든데 이제 확실하게 익힌 것 같네요.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이번에는 은행 옆에 있대요. It's beside the bank. 어떻게 써요? B-A-N-K. 그렇죠. It's beside the bank. 표현하면 되겠죠. It's beside the bank. 네, 식당 어디 있어요? 배 엄청 고픈갑다.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it? Where is the restaurant? 또 이번에는 학교 옆에 있대요. It's beside the school. School 어떻게 써요? S-C-H-O-O-L. 그렇죠. 오케이. 스쿨이란 어휘도 익혔고요. It's beside the school. 그럼 대화에 나오지 않은 것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서점 옆에면 It's beside the bookstore. 그렇죠. Bookstore 어떻게 써요? B-O-O-K S-T-O-L-E R-E입니다. R-E-L-E가 아니고. 자, book은 무슨 뜻이에요? Check. Store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Bookstore가 서점이란 뜻이면 Store는 무슨 뜻일까요? 가게란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슈퍼마켓 옆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It's beside the supermarket 하겠죠? 슈퍼마켓은 어떻게 씁니까? S-U-P-U-M-A-R-K-E-T 슈퍼마켓이 아니고요. 슈퍼맨 몰라요? 슈퍼맨? 슈퍼맨입니다. 아이고. 네?
수프가 아니고요. 수프맨 아니고요. 수프 먹는맨인가? 수프맨 아니고요. 수퍼. 그러니까 SUPER이야. 그래서 오늘은 슈퍼마켓 스펠링 틀렸고요. 숙제를 안 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